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단기제한 식 키토지닉 다이어트 시리즈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배부른 다이어트, 그리고 정확한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탄고지 키토지닉 당질제한식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인슐린 호르몬 편을 시청하지 않으셨거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영상 상단 부여기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클릭을 하셔서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이번 시간에 배울 렙틴 호르몬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당지한식, 저탄고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배울 렙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지제한식 다이어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렙틴 호르몬은 인슐린과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량적 작용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인슐린과 렙틴이 서로서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인슐린이 당분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면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입니다. 우리 몸이 체중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의 이 균형 때문이죠. 렙틴은 체내에서 지방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렙틴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이죠. 체중이 증가하면 지방세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을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포는 렙틴 분비를 억제로 하게 되어 있어요. 렙틴이 분비되면 식욕을 감소시키게 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한다가 매우 중요하겠죠. 렙틴은 부교감신경을 억제를 해서 식욕을 감소시키고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 조절에 있어서 렙틴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프리 프리드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렙틴이 결핍된 쥐는 무제한 식욕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체중과 지방도 당연히 늘었겠죠? 그런데 이 쥐에게 렙틴을 이렇게 주사로 딱 하였더니 식욕이 억제가 되고 활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체중과 지방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즉, 렙틴은 이렇게 식욕을 억제를 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정말 중요한 다이어트 호르몬입니다. 렙틴이 잘 분비가 되어야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렙틴이 우리 몸에서 충분하게 분비가 되어 있어도 우리의 몸에서 제대로 렙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게 되고 지방이 증가되겠죠. 이를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질 제한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항성이란 뜻은 쉽게 말해서 내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렙틴 내성이란 뜻이겠죠.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100만큼 분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에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50 정도밖에 분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는 상황인 것이죠. 렙틴은 식욕을 억제를 하고 지방을 소모시키는 좋은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 했는데요. 이 렙틴이 많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분비가 잘 안된다, 적게 분비된다라고 우리 몸이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은 거꾸로 증가하게 되고 지방은 축적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면 다시 렙틴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게 됩니다. 항상 과도하게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렙틴 호르몬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래퍼, 연예인들의 만으론이 되고 있는 마약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소량을 이렇게 딱 주사를 해도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만 만약에 주체적으로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 주사하는 양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렙틴 저항성, 즉 렙틴 내성이 생기게 되면 렙틴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렙틴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식욕을 촉진하게 되고요. 지방을 축적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슐린 호르몬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렙틴 호르몬의 신호를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렙틴 호르몬의 식욕을 억제를 하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뇌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인슐린이 이렇게 탁 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되면 렙틴이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이 렙틴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이 렙틴 저항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극복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다이어트 법칙, 즉 당질제한식이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질제한식,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적게 섭취를 해서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렙틴 저항성, 렙틴 내성을 방지하는 다이어트 규칙 첫 번째는 탄수화물, 당질 섭취량을 줄이는 단지 제한식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당분의 섭취, 콜라 같은 거요. 그리고 음식의 과다 섭취가 지속이 될 때 인슐린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렙틴 분비 역시 이때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콜라, 과자 등의 나쁜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햄버거, 콜라, 과자 같은 나쁜 당분 말고 과일이라든지 귀리, 현미 찹쌀 등의 좋은 당질은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라는 의문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사실 나쁜 당분만이 아니라 당질의 섭취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어버리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호르몬 관리에 있어서는 이 당질의 함유량이 높은 음식들을 최대한 적게 먹는 저탄고지 아니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널리 권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질을 제한하는 당질 제한식이겠죠.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강 음식 중에서 당분이 높은 음식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콩류, 즉 대두나 검정콩, 팥에도 당분이 높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면 떠오르는 찐 고구마도 당분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렙틴 저항성을 낮추는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 법칙 두 번째로는 바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즉 잦은 간식, 야식,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점심 저녁 먹었다가 아침 저녁 먹었다가 아침 점심 먹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을 먹었으면 계속 점심 저녁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먹는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인슐린 분비 역시 매우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복이 지속되면 식욕이 폭발하게 되면서 갑자기 너무 많은 탄수화물, 즉 당질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꼭 지키는 것이 좋겠죠. 자, 렙틴 저항성을 지키는 다이어트 규칙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고신이라는 호르몬 장애를 자극을 하게 되어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코르티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렙틴 저항성을 지키는 다이어트 규칙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 지속 역시도 부신을 자극하게 만들고요. 코르티졸을 상승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을 반복했더니 살이 찌더라 이런 경우는 많이 보셨잖아요. 부신 피로에 의해서 코르티졸이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렙틴 저항성이 증가해서 유발된 일이겠죠. 지금까지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렙틴 저항성을 줄이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첫 번째, 당질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일찍 자는 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진 습관을 통해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다이어트 호르몬, 인슐린과 렙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는 감이 조금 오시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당질 제한식 키토제닉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이어트 시리즈 영상을 다 따라오시면요. 저탄고지, 당질 제한,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